좋았어. 어서 와요. 어서 오세요. 이창섭의 생일 파티에. 아, 생일 파티는 아니구나. 좋았어요,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30분 뒤에 생일인 비투비 창섭입니다. 아, 이거 너무 빵꾸처럼 나온다. 이렇게 토해. 여러분, 오늘 겨울 나그네가 끝이 났습니다. 그쵸. 피곤할 텐데, 이렇게 라이브라니. 우리 회사 참일 잘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멜로디를 생각해서 또 이렇게 또 고마워요. 겨울 나그네가 아무튼 끝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끝났어. 끝났어. 판타지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일 잘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뭔가 아주 긴 여정을 하고 온것 같습니다. 느낌상. 거의 뭐, 한 1년 반 정도 쭉 일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은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제, 전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휴식에 들어갔다가 여러분들하고 팬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일하는 걸 어쩌면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일 중독일 수도 있고, 근데 일 중독이 난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1년 반 정도 제 스케줄들을 다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체크바지. 네, SNS에 체크바지라고 치면, 인터넷에 체크바지라고 치면 그냥 다 나오는 바지입니다. 뭐, 질의응답, 궁금한 거 질문 답해드림. 아, 오빠, 세상 어깨가 넓어졌네. 운동 열심히 했어요? 아니요, 살이겠지. 좀 빼볼게요. 소감. 아, 일단은 겨울 나그네를 하면서 또 멜로면서 누아르잖아요. 제가 또 언제 이런 연기를 해보겠습니까? 나중에 또다 기회가 이렇게 닿는다면 또 그런 연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뭔가 한껏 멋있는 척할수 있는 그런 연기여서 좀 부끄럽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었다면
다행입니다. 덤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깐머가 편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오늘 뮤지컬 막공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막 때 머리를 이렇게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린 채로 있는 거예요. 네. 생일날 뭐 할 거예요? 내일 엄마 미역국을 좀 먹고 싶어요. 엄마가 미역국 해주기로 했고 엄마랑 미역국을 좀 먹겠습니다. 언제 쉬어요? 오늘부터 이제 잠깐 쉴게요. 뭐 물론 쉰다는 게 뭐 사람마다 그 쉼의 어떤 방향은 방식은 다 다르겠죠. 난 그냥 목이 쉬는 게 쉬는 것 같습니다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고마워. 하나,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뭐, 단점을 하나 알았는데. 이게, 12시, 그러니까 시간이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우리 회사에 뭐 시계 있나? 시계도 안 차고 왔는데. 뭐, 아무튼, 야식 추천해주세요. 뿌옇다고? 뭐야, 왜 뿌옇? 안 뿌였지 이제. 야식 추천해 주세요. 야식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내일 여러분들은 다 학교 생활과 출근을 해야겠죠. 그러니 너무 헤비하지 않게 물 드세요. 아, 방학이래. 방학이면 뭐, 오늘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으니 쫄면 좋다. 쫄면 드십시오. 덤머가 더 좋아요? 깐머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아해요. 어울린다면. 아, 이게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높여서 말하고, 텐션 높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목이 다 해가지고, 높게 못 말하겠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말해도 이해해주세요. 산초 형이 들어왔네요. 산초 형, 고마워요. 아, 이 뒤에 풍선 뭐냐면, 이게 구리는 아니고, 비글. 형님, 지나가는 20살 새내기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친구. 군대는 가니 이제 곧 금방 갔다 오게 될 거야. 전과자 언제 해요? 전과자는 이제 개강을 하면 시작합니다. 네. 집이 아닙니다, 여긴. 우리 회사예요. 회식하시다 잡혀온 것 같은. 맞아요. 이제 공연 끝나고 회식 장소로 가서 밥만 먹고 잠깐 또
또 우리 라이브 하기로 한 시간대에 맞춰서 와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가 끝나면 뭐 마저 회식장소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커피입니다. 천상현 부르면서 어땠는지요? 이게 늘 항상 어려워요. 되게 굉장한 선배님들이 부른 음악들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한다는 건 너무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작업이기도 하고 근데 최대한 그 원곡의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되 나의 색깔을 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불렀습니다. 막 반키를 지금보다 반키 낮춰 불렀다가 반키 올려야 될것 같아서 반키 올려 부르고 그래야 느낌이 잘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부를지 막 이런 계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천상현이 음원 차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몇 시까지예요? 라이브는 12시 이제 땡치고 생일 파티 하고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종료할 겁니다. 뭐 아무튼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궁금한 것도 있어요? 다른 노래 커버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잘 부를 수 있다면. 오빠, 나 꿈이 가수인데 노래 팁 있어? 노래 팁. 교과서적인 답밖에 없는데. 많이 듣고, 많이 불러야 돼요. 네. 뮤지컬 애드리브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어? 거의 뭐 직전에 함께 합을 짜거나 아니면 제가 혼자 하는 애드리브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바로 합니다. 천상현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나 지금 잘못 부를 텐데. 지금 목이 가서 못 불러요.
소나타면 이모지가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어디 나와? 안 나오는데? 이모지 안 나오는데? 응? 안 나오는데? 내가 하트를 이상하게 하는 건가? 맞는데? 하트 맞는데 이거? 이거 하트 아닌가 이거? 아. 낚인 거임? 아, 갤, 아, 어? 낚인 거 같아. 아무튼 지금 나 12시가 언젠지를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12시인지 모르겠어요. 여긴 그 오케이. 또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무릎? 제가 무릎 다칠 일이 있었나요? 무릎 다칠 일이 없었습니다. 무대, 잠깐만요. 전과자는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는 그날까지 할 생각입니다. 멤버들한테 선물 뭐 받고 싶냐고요? 멤버들한테? 롤스로이스? 생일 때뭐 하시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쉴 거예요.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은, 요즘 저거 듣습니다. 고독한 바다. 이면식, 고독한 자식.
맞아, 은광이 형이 불후의 명곡 우승했어.